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예 걸어서 걸어서 소개하고 다니는 미친놈은 아닙니다. 미친놈은 아니고 부산을 소개하는 걸어서 골목골목 예 부산 꼴통 토롱통 통통 예 부산 꼴통을 걸어 갑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부산 하단 전철역입니다. 하단 전철역. 자, 오늘 제가 요 하단 전철역에 내린 이유는 오늘 그 하단시장 오늘 5일 장날입니다. 뭐 전에도 한 두 번 다녀갔습니다. 한 두 번 다녀갔는데 또 어쩌다 보니 막 또 여기까지 또 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단시장 요 1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. 하단 전철역에 하차하시면 12번 출구로 하단 5일장 되어 있지요. 예, 12번 출구가 제일 끝에물 있습니다. 아이고, 좀 된데, 지금 제가 저 부산역 그 세계 시민축제 현장에서 좀, 좀 있다가 왔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약간, 정력이 낭비가 되는 관계로 조금 힘드네요. 그래도 짜겠습니까?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저 하단 5일장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발. 자, 하단 전철역 1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. 아, 역시 장날은 장날이네. 나오자마자 막 바로 예, 난전이 펼쳐지가 있습니다. 예, 부산 시내 한복판이지만 이런 장터 모습이 있다는 게 참 재밌고 색다르고 이런 거는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? 자, 이렇게 꽃들도 아이고 예쁩니다. 난이죠 이게. 난인가 뭐 하여튼 안 맞겠습니까? 5,000원 싸네. 쌉니다. 5,000원. 자, 요는 과일이 또 이렇게 팔리겠습니다. 작년에 김치 담아놨는데 내겠어. 자, 여기서부터가 아마 이제 요 하단 시장인가 보는데요. 아, 사람이 많네. 아, 제가 요 몇 번 왔습니다. 두 번째, 오늘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 왔는데, 이게 제가 이제 화면 함수로 자꾸 늘어가는 게 옛날에는 왔을 때는 말도 못 하고 그냥 카메라 앞만 보고 쭉 지나갔거든요. 나 지금은 시부린다는, 잘 시부립니다. 보면 이제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봤어요. 그냥 여기 지금 사탕, 이제 뷔페 사탕이네. 400g 3,000원. 옛날에는 그냥 이거 씨부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카메라만 들고 앞만 보고 직진 예, 직진해서 쭉 그냥 가면서 지금 냉장고 다 이렇게 서갖고 고등어 한번 보고 미역기도 한번 보고 5,000원이네 예, 이래 쭉 보고 할매 아이고 우리 꼬방할매 저 나물 다듬하고 저 판다 아닙니까? 자식들 미 살리려고 용돈 주려고 손주 그저 저래 돈 벌어 많은 거 참 나라에서 저 모욕비하고 다 묵고 살만 할긴데 나도 사는데 참 보면 애살 우리 한국 그게 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저 엄마들인데 요즘 젊은 또 엄마들은 또 좀 틀리죠. 예, 저래 살아라면 살지도 못하죠. 아유, 못 자겠습니까? 단가 5,000원, 단가 5,000원, 단가 5,000원. 호도 5,000원. 아, 따지. 호도가 한 숟갈이 5,000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와, 다 싸다 싸. 와, 다 쌉니다, 싸. 미국, 이런데,
그 포도 이런 거 우리나라 포도가 더 맛있죠. 아, 또 이제 닭 튀김 냄새 죽이는데. 아이고, 할매들이 아직 저랬다. 아직까지 이 시장 바닥에 전부 할매들이. 저런 어머니 세대가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 일어나 있지도 않습니다. 진짜입니다. 그 시대 때는 남자들 전부 바람 피고 술 처먹고 노루마로 다니고,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. 마누라 쭉 때리고 밥상 없고 뭐 뗀 것만 비워갖고 그거 전부 다 엄마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이래갖고 다 미 살린 거 아닙니까?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내부터가 그랬어. 내부터가 우리 아버지부터가 그랬다니까요. 걔 내가 참 아이고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. 내가 살 의미, 내 같은 놈이 이 세상을 산다는 자체는 제약입니다. 제약. 저는 항상 그래서 진짜 내 자살, 내 옛날 그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뭐 말하는 거 좀 들었을 건데, 제가 자살도 몇 번 시도했었거든요. 예. 제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허덕대고 돌아다니는 이유도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. 제가 엄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래 말하면서도 눈물이 날라거든요. 그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란 게 방송이 하나 나왔는데, 그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. 바보가 아닌데 맨날 바보짓하고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맨날 바보 소리 듣고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산답니다. 안 쳐다보고 살더라고요. 그 뭐야 삭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뭐라는 거 밀짚 모자. 예, 밀짚 모자 큰 거를 쓰고 맨날 그것만 쓰고 평생을 안 벗고 있더라고. 그 왜 그런 줄 압니까? 부모에 대한 그 불효. 돌아가시고 나니까 언제 깨달으면 뭐합니까? 언제 그거 알면 뭐합니까? 죽어붙는데 그 죽어 나니까 지금 와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벌 지가 스스로 벌을 내린 거지. 평생을 하늘을 안 보고 사는 기라. 그래갖고 그 밀짚 모자 진짜 큰 걸 하나 어디서 구해와갖고 그거를 쓰고 매일마다 학교 앞에 가갖고 아들한테 바보 소리 듣고 멍치 막 두드리 맞고 돌 맞고 앉아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서 이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사람은 멀쩡해요. 바보 아니에요. 그 약간 뭐야 뭐 정신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. 아니 너무 싸가지고. 광고해주려고 그럽니다. 광고해주려고. 이 빨리 사러 가라고. 무슨 어쩌다가 끝냈죠. 저 아줌마한테 내가 사진 찍었더만 사진 찍지 마있어 뭐 겁납니다. 뭐 어쩜 그냥 워낙 사람들이 베리베리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. 예, 뭐 사진 찍거라면 뭐 고발하는 줄 알고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갖고 앉아 하여튼 바보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닌데 정신 멀쩡하더라고요. 그래 사정을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 엄마가 아빠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엄마였던 것 같아요. 그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는 진짜 너무나 죽고 싶어도 그렇게 사람 뭐 죽고 싶어서 지금 또 죽을 수는 또 없잖아요. 예, 그래서 막 그래 살고 있는데 아 이거 딱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딱 제가 안다니까요. 내가 그런 마음이었거든. 아, 딱 되게 맛있겠다. 지글지글 막.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살아가 될 문제는 아닌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거 생각하면
제가 살아서 될 놈이 아닙니다.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. 제가 다음에 한번 나중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제가 한번 고백을 하는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. 근데 또 이게 제가 암 걸리고 사실 그때도 죽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또 자살시도 되고 막 그랬지만 그때 진짜 죽으려고 자살시도 되죠. 순간적으로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러니까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엄마가 59에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내가 지금 56이잖아요 56인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래도 엄마보다는 먼저 죽으면 또 그것도 부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일단은 살자 우리 내가 59 60될 때까지는 살자 1차 목적 네, 그래 마음먹고 지금 사는 겁니다. 그 와 부모를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 나이 때보다 먼저 죽으면 그것도 좀 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그렇다 사람이 죽고 사는데 뭐 별 그거 있습니까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엄마보다는 나이 돌아가신 나이보다 좀 그 일찍 죽으면 그것도 엄마가 하늘에서 뭐 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겁니다. 아 일단은 그 59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나이 59살은 넘기자. 네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. 그러니까 야 인간 네 진짜 부모님 살아 계시는 분들 잘해서 진짜 잘해서 막 진짜 7천지 원수 칼부림 날 정도로 원수지가 나인 다음에는 막말로 그런 사람 있습니다. 말이 부모지 그 뭐 진짜 원수도 더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. 안 믿어져 진짜입니다.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냥 뭐 자식 때도 근데 요즘 또 골 때리는 게 이 자식 새끼가 나이가 40 채무도 부모 덩굴 빼먹는 인간들이 이 지금 이거 보면서도 있죠. 뭐 내 욕한다 해갖고 기 나가느니 구독 취소하고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뭐 이게 아 진짜 내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어떤 그 큰 꿈을 갖고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모님의 힘을 빌려야 되고 부모님한테 기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은 제외를 할게요. 근데 아예 막 백수건 달도 아니고 막 아무 것도 없고 근데 막 뭐 그래 해도 막 부모가 뭐 능력이 짱짱하고 빵빵하면 그도 부모 복이니까 괜찮은데 이 개놈 같은 개 같은 인간들이 보면 저거 엄마는 시장 바닥에 차 앉아 밖에 나가고 한대 나가 갖고 생선 팔고 야채 다듬고 야채 팔고 일하는데 아 새끼는 나이 40 쳐먹고 맨날 쳐박기 갖고 방구석에 담배값이나 어디 사 먹고 일하러도 안 가고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. 쓰고 빠진 놈들. 유튜브나 지세를 쳐보고 하지 마이소 그래 제발 정신 똑바로 아니 정신을 안 차리도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제약입니다. 제약 그거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거는 그렇게 그걸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. 그게 그건 뭐 내가 뭐 그렇게 말할 그건 아니잖아요. 아니지만 아 씨발 유튜브 내 채널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씨부리는데 뭐 누가 댓글 걸고 있네. 아 듣기 싫으면 귀 나가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?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. 제가 뭐 이거 갖고 뭐 돈 벌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. 이거 갖고 뭐 돈 벌라고 돈이야 벌리려면 진짜 알고리즘 걸리면 돈 버는 거고 뭐 지금 채널 뭐 조회수 200, 300 나와서 무슨 돈 벌입니까? 지금 저 누굽니까? 양지원이고 뭐 가수들 그저 내가 좀 올리니까 그 이제 팬 카페에서 조회 들어왔고 뭐 천 넘어가고 2천 넘어가지. 그냥 내 그 부산 다니는 유튜브 그냥 원래대로 영상 올리면 다 100, 200이에요. 잘 넘으면 300이고 300 칩시다. 300이 얼마입니까? 450입니다. 걔 무슨 말이냐면 내 이거 뭐 진짜 1도 없어요. 그 뭐 더 살 거 돈 벌라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으니까 뭐 그렇다 해서 내가 뭐 구독자님 감사함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일단 그래도
기본 바탕 지지를 지지되거든요. 세상의 모든 이런 부모가 그 내를 아, 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지금 아 현 국회의원이신지. 아. 예. 예. 수고하셨어요. 예. 안녕하십니까? 최인호 국회의원 인사 올립니다. 자, 뒤로 한 빠지 나가 봅시다. 막 한마디 하려더만 아마 또 괜히 헛소리 갖고 인상 쓰게 할 필요는 없고 그죠? 저는 정치인들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내려갈 만한 길이면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. 제가 지금 또 살짝 또 우울증이 살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. 나 봐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이 가을, 근데 올해는 엄청 심한 것 같아요.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그 기분 아는가 모르겠다. 아씨, 그 뭐랍니까, 뭐. 그 여자들은 그런 건 모르겠는데, 남자들 혹시 그런 건 느껴보셨나요? 새벽에. 막 친구들 술 먹다가 이제 새벽까지 먹다가 술 깨고 나서 조금 깨는 것 해갖고 이제 아침에 뭐 목욕탕 가잖아요. 와, 동네 흐름한 목욕탕, 우풍 심한 목욕탕 딱 들어가자마자 우풍 이렇게 위는 춥잖아. 우풍이 심하니까 억수로 막 요즘 현대식 목욕탕 말고요 좀 동네 흐름한 목욕탕 그런 데 있잖아요. 그거 가면 막 문 창문이 왜 샤시 문이 아니고 호창문 있잖아요. 알루미늄으로 된 거. 그런 데서 보면 찬바람 쑥쑥쑥 들어오잖아. 근데 이제 또 물은 뜨겁잖아요. 물만, 탕만. 그럼 그 온탕 안에 싹 처음에 옷 벗고 들어갈 때 그 느낌 압니까? 막 싸한 느낌. 이상 야릇한 느낌. 그 참, 그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, 쓰늘한 그 목욕탕 안에서 뜨신 물 딱 들어갈 때 나는 표현을 그거밖에 못 하는데 하여튼 그 느낌이 한 100배 정도의 느낌이 오거든요. 그 밤에 이제 혼자 이거 막 미친놈처럼 헛질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잖아.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뭐 들어가서 뭐 다닥 하고 이제 싹 딱 이제 자리 딱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. 그 느낌이 100배. 그 느낌이 100배 정도의 느낌이 싹 옵니다. 그럼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. 막 바람이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느낌에 그런 증상이 이제 저는 뭐 우울증인데 이제 저는 그런 증상으로 오거든요. 다른 분은 내가 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. 그 증상 자체가. 그 나는 지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내 증상은 좀 그래요. 막 그러다가 막 요즘은 소주 반병만 묻어 이제 반병만 묻어 좀 취하거든요. 취할 때 이제 깰 때 정신은 멀쩡한데도 그게 이제 만배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배라고 말씀드렸지요. 그 100배에 만배 정도의 그 더러운 느낌이 옵니다. 그때는 진짜 자살하고 싶죠. 옛날에는 이제 목 매달았죠. 그냥 바로 문고리에다가 기익스 가요. 술이 그때는 술 많이 먹을 때니까 술 많이 먹고 많이 먹었을 때니까 술 지금은 소주 반 병도 이제 겁이 와서 술을 못 먹겠더라고. 이제 깰 때 그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.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하여튼 소주 뭐 두 병만 묶고 이빨 취했으니까 그런 느낌 순간적으로 자다가 그런 느낌이 온다니까. 그러면 이제 기 가는 거예요. 기 갖고 힘이 없으니까 기 갖고 문고리에다가 수건 갖고 네 걸어 갖고 목에 매달아요. 그래 놓고는 그대로 또 자고 일어나면 예, 목만 쭉 이렇게 수건에 걸리 갖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몇 번 있었어요. 있고 뭐 하여튼 막 그 수면제 막 묶고 이틀 3일 TV 자다가 일어나고 막 지금 또 약간 또 그런 올해 조금 와 조금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좀 저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. 참 힘들거든요. 막 숨도 막히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. 그래서 오늘 하단장날 한번 쭉 잘 돌아봤고 뭐 쓸데없는 소리도 좀 찍고 어차피 뭐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. 저는 뭐 숨기는 거 없습니다.
내가 내 나는 나 어디 어디 뭐 요번에도 지금 뭐 학원 그런 데서 어디고 가면은 뭐 대학교고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아들 그래요. 아 오빠는 왜 그런 말을 막 하냐고. 뭔 말? 뭐 때문에 오빠가 뭐 수급자고 남도 안 물어보는데 먼저 그렇게 막 말하고 그 아 뭐 정부에서 뭐 쌀 타먹니 많이 그런 소리 왜 하냐고. 아 됐다고 나는 그거 다 그냥 처음부터 오픈 다 시키고 시작. 그건 못 자겠습니까? 뭐 성격이 그런데. 근데 그건 밝히면 안 되나요? 그거 다 그러더라. 왜 밝히냐고. 어, 나는 밝히 그걸 밝히고 네가 내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그래 살자 이거죠. 제 주관은 그겁니다. 내를 알아라는 거죠. 내를 알아야 너도 네가 내를 알아야 뭐 내를 상대하고 상대하기 편할 거잖아요. 그것도 나는 가식지게 되고 그래서 막 저는 무조건 오픈입니다. 근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오픈하는 건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고. 그래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? 그죠?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내 형편에 똑같은 건데 뭐. 그리고 또 그러고 여러분들은 내 거 보다가 재미없으면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뭐 또 다음에 또 안 보면 되지만 저는 어차피 내가 내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. 제가 죽는 내가 다리가 움직이는 그날까지 이거 할 거라고 같이 늙어 가자고. 그럼 뭐 그 중에 몇몇 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. 지금 울산의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제보다도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난 내 친구라 생각하거든요. 내 마음적으로는. 네, 그래, 이야기했습니다. 아, 선생님, 나는 만나러 이렇게 오면 그냥 내 친구같이 생각합니다. 이렇게. 아, 너무 좋다는 거예요, 그분은. 나이는 저보다 한참 선배지만, 젊은 친구가 친구처럼 생각한다는데, 좋다 그러시더라고요. 나도 감사하고. 그런 사람, 인연 한 명 한 명을 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. 대도 안, 예의도 모르고, 그런 어떤 인성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은, 별로 반갑지 않고요. 일단 예의가 있어야 된다. 예의. 나이를 떠나서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. 인성이 좋아야 되고. 자, 뭐 이거 왔네. 어이소 떠이소 하단 오일장. 자,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뭐 두서없이 막 쉴땐 소리 많이 씨버리는데 들을 말만 듣고 버릴 거는 버리시고 알아서들 부산 꼴통알배 스타일 아시는 분은 알아서들 잘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예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미안하고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약간 더 말하다 보면 저는 어디 말하다 보면 혼자 업 돼가지고 말을 그냥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싹싹싹 나와 버리니까 자제가 사실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도 뭐 너무 심한 말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아들으실 말씀만 잘 알아듣고 버릴 말씀은 버리고 또 뭐 욕할 거 있으면 또 뭐 댓글에서 좀 욕 뭐라 하십시오.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고쳐주세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. 바이바이.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